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우리 식물반들 월동 준비하기에 바쁘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게 밖에 있던 장미, 호브, 외목대들 데리고 들어와서 정리도 좀 해주고 분갈이도 분해도 이게 페트병에 이렇게 다 자라고 있는 아이들 좀 분갈이도 좀 해줄 겸 해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 이미 해준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공유하면서 분갈이 한번 할게요. 이 아이는 1년 차예요, 1년 차. 1년 차인데도 그 상황에 따라서 애들이 굉장히 뭐 성장을 더 하고 덜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요. 1년 차에 숨짓기를 두번한 아이예요. 지금 숨짓기 해서 아직 새순이 안 올라온 상태죠. 성장을, 얘들은 더워도 막 더운 한여름에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때 숨짓기에 진작한 아이들은 많이 이렇게 자랐죠. 이렇게 자랐는데, 아직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베란다를 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또 오히려 또 파릇파릇하니 입도 더 커지고 할 거예요. 숨짓기 하면 할수록 입이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무슨 입장이 굉장히 작죠. 요 아이는 2년 차, 외목대예요. 그래서 지금 숨짓기 할수록 입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또 영양도 공급을 좀더 해줘야 되고 겨울엔 들이고 여름엔 내놓고 이 아이가 은근히 추위에 약해요. 그냥 서리 내리면 완전 풀 죽은 것처럼 진짜 뜨거운 물 부은 것처럼 팍 죽거든요. 조금 이르다 싶게 다른 아이들보다 실내로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허리가 굽어서 이렇게 됐지만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잖아요. 제가 숨짓기 해서 또 여기다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아, 이파리 하나도 못 버리는 참. 아, 그런 식물 마음이다 보니까 맨날 바닥바닥 복닥복닥합니다. 이 아이는 좀 영양만 보충을 알맹이나 그 알비료나 제가 요것도 지렁이 분변토나 옆으로 이렇게 조금 파고서 조금 영양을 좀 보충해 줄 거고요. 이 아이는 미리 제가 분갈이를 해 놨습니다. 이 흙이 새까맣죠? 흙 상태가 보면 조금 벌써 좀 달라요. 분갈이 한 아이들과 또 부드럽고 이게 얘들은 지금 딱딱해요. 여름 동안 막 바깥에서 힘들게 지내가지고 그래서 요 아이도 조금 파고 이게 외목대 뭐 원래 장미허브 자체가 바깥 환경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한 그런 통풍 좋은 환경에서는 잘 자라는 아이거든요. 요 꽃이 지렁이 분변토예요. 옆에서 조금. 조금 넣어주고요. 흙이 많이 딱딱해졌어요. 내년 봄에는 진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분갈이 하지 않는 이유가 실내로 들어오면 굉장히 우짜랄 가능성이 있어요. 얘들이 우짜라기 마왕이에요. 햇빛을 안 보였으면. 그래서 얘 아이는 그냥 이대로 겨울을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풀분을 이제 탈출시켜 줄 생각이고요. 이 아이는 1년 차이기 때문에 또 그대로 올 겨울 내년 봄에나 분갈이해서 내놓겠습니다. 분이 제가 좀 길쭉한 분이 있어가지고 난석을 이만큼 깔았어요. 이게 깔고 그때 여기 그냥 얘는 영양이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투리 흙에다 상토를 좀 섞어서 배수만 잘 되게 하면 되겠어요. 벌레도 잘안 타요, 얘들이. 내가 처음에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목대를 대가지고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은 나무젓가락보다 더 굵었어요, 사이즈가. 조금 더 있으면 더 파릇파릇 더 이뻐질 거예요.
실내에 들어오면 이파리가 더 생기를 찾거든요. 여름에 햇빛 쨍쨍한데 더군다나 묵은 아이들은 더 잎이 작고 좀 노릇노릇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뭐 특별히 뭐 잘못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얘들이 굉장히 강해요. 추위만 피해 주시면 되겠어요. 힘들게 뭐 외목대란 것이 다른 것보다 힘들지도 않고 그냥 그냥 길쭉한 아이 그냥 겨까지 조금 있어도 그냥 그대로 따로 심어서 그런 부목 하나 지지대 하나 되어서 그냥 땡볕에 내주시면 땡볕에 냅두고 햇볕만 잘 보여주시면 돼요. 완전히 뭐 그렇다고 물을 조금 넉넉히 줘도 괜찮고 얘는 물을 좀 덜 줘도 잘 견디는 아이예요. 흙을 미리 다 제가 담아놨습니다. 얘는 크게 뭐 영양에 제가 뭐 신경 안 써도 그냥 햇빛 영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냥 밑에 미리 혼합토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흙을 채워주겠습니다. 지금 꼬집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겨울 동안에도 많이 우짜라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그 햇빛이 아무리 잘 든다 해도 우짜라기 쉬운 게 장미흙을 합니다. 또 콩나물도 아주 콩나물보다도 어떻게 숙주 정도의 수준으로 봄 되면 그렇게 견디고 견디다가 그 상태 되는 그런 가지 하나를 꽂아두면 1년에 이렇게 나무젓가락만하게 이게 자라고요. 2년 되면 이렇게 훌쩍 성장한답니다. 제가 뭐든지 조금 식물 키우다 보니까 좀 뭐 조금 참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해보고 있어요. 저도 토피어리 수영 만드는 게 그렇게 외목대는 잘 형성돼도 이게 위에 토피어리 형성하는 그 과정이 쉽진 않거든요. 이렇게 손 봐주고 따줘야 되고 수영 잡아가면서 손 봐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외목대는 제가 생각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예쁘게 다듬어 가느냐 유지해 두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하죠. 햇빛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 장미허브에게는 지금 좀 예쁜가요? 좀 봐줄만 한가요? 이렇게 분갈이 해줬고요. 그러면 또 내년 봄까지는 실내에서 지내다가 이제 내년 봄 되면 또 밖으로 나가서 저는 무조건 밖으로 내보냅니다. 장미허브는 정말 햇빛이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더 잎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햇빛 영양은 필수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여리여리한 아주 실같은 여리한 아일지라도 한 해 키우면 제가 1년짜리 보여드렸죠. 이런 나무 젓가락만큼의 외목대로 키울 수 있답니다. 정말 멋지게 키운 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한번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